오늘은 여러분 다들 공대생이니까 아시겠죠? Some of now equals you. 즉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만들고 저를 만들고 또 결국은 우리들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박태인, 즉 큰데의 사람인자 아니고요. 어질인자고요. 크게 세상을 어지럽힐 사람이죠. 네, 그리고 26입니다. 26, 20대 중반이고요. 지금은 현재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고요. 그리고 유학생입니다. 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굉장히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 얘기를 할지 한번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필리핀에서 제 중고등학교 4년을 보냈고요.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도피역 아니고요. 네, 부모님과 함께 갔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인스트에 왔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유학생 스토리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카인스트에 들어와서 굉장히 처음 2년간을 엄청나게 힘들게 막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 주변 사람들이 너무 똑똑했어요. 네, 똑똑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똑똑하기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노력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노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노력을 못했고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나는 솔직히 내가 천재인 줄 알아. 난 천재니까. 막 이러면서 되게 제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보다 실제로는 주어진 조건들이 정말 좋았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에 운 좋은 사람 따로 있고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왜냐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요. 아마 두 분이 사이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멍청하지도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뭐 한 중간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중간쯤 되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인데요. 한국에서 사람들은 일단 총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안전하고 삼시세끼 잘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다시 보이게 됐냐면요. 저는 필리핀에서 살았잖아요. 보통 필리핀 하면 섬, 막 휴양지 이런 거 생각을 하시죠. 막 재밌게 놀 것 같고. 그리고 그러던 필리핀이 이제 정말 다시 보이게 된 거예요. 저의 학교에서의 힘들었던 경험들 때문에 필리핀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봉사활동 같은 걸 안 했던 게 아니고요. 헤비타트 활동도 해서 집도 지어주고 뭐 고아원 가서 애들한테 밥도 먹여주고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이 친구들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세상은 이렇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는 불평등이란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운이 좋아서 이 친구처럼 앞에서 출발을 했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저쪽 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 내 삶이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조건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좀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평등, 즉 출발선을 갖게 만들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전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이거 되게 딱 봐도 힘들어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타협으로 현실적인 평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100만큼 노력을 했을 때 사실 100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좀 뒤쪽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00만큼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을 때 움직여. 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움직였듯이 꼬불꼬불 움직여서 100만큼의 노력으로도 50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는 100만큼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 100만큼 가는 그런 세상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래도 완전히 너무 허황되진 않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사람이죠. 카이스트 사람들은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근데 아침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밥을 아낀다는 얘기고 밥을 아낀다는 얘기는 돈이죠. 밥은 돈이니까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 제 삶을 바탕으로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었고요. 그냥 몇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리고 제가 외국 유학생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하겠죠. 그래서 NGO 단체들한테서 번역 봉사가 나오는 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2008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래도 나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나중에는 교육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교육 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했던 활동인데 처음에는 안양에 있는 안양의 향토학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쳤었고요. 나중에는 수원 우만 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검정고시반도 했었고 나중에 학교로 이 활동들은 사실 제가 학교를 떠나 있을 때 했었죠. 병특 때문에. 근데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는 2011년부터는 미담장학회에서도 봉사를 잠깐 했었고 그리고 대전 대화동에 있는 섬나이 집에서도 2013년 봄 2013년 봄까지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는 기획과의 성태호 교수님이 국경 없는 공학자회, 즉 EWB 카이스트라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을 했고요. 네, 네팔에 갔다 왔죠. 여기 있네요. 이때 머리가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들을 했고요. 이런 활동들이 기반이 돼서 내가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줘야겠다. 그래서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지만 이 활동들이 절대 평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울퉁불퉁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 재밌을 만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 야학에서 있었던 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었죠. 저는 그거를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교육봉사를 시작한 건데 안양 야학에는 보통 한 60세에서 70세 정도 60대 70대 정도의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어르신분들이죠.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정말 배움의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막 이런 거대한 이상을 가지고 교육봉사를 가서 그분들한테 뭘 가르쳤을까요? 네, 슬라이드에 ABCD가 있는 이유가 있죠. 알파벳을 가르쳤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알파벳을 세 달 동안 가르쳤어요. 세 달 동안 가르쳤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냐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머리에 떠오르신 그 노래 맞아요. ABCDEFG를 세 달 동안 했습니다. 세 달 동안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쓰는 그 왜 공책 있잖아요. 영어 공책. 걷다가 영어 대문자 소문자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제가 세 달 동안 했으니까 그분들이 영어를 좀 잘하게 됐을까요? 아니죠. 네, 세 달 동안 했지만 제가 가르쳤던 어르신들은 ABCD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지 못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러고 굉장히 낙담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내 시간을 내서 이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무릅쓰면서 ABCD 노래를 세 달간 불렀는데 아무도 모르다니 낙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EWB 카이스트 활동으로 네팔에 갔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EWB 카이스트를 처음 들어가겠다고 면접을 봤을 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아마 제 외모가 지금 이렇다 보니까 반사회적으로 생겨서 아마 떨어뜨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좀 있고요. 하지만 이때 저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 카이스트에서 나처럼 나같이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나는 이거 진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를 안 시켜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나중에 결혼이 생겼을 때 혹시 보결로라도 들어올래?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냉큼 한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처음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픔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도 면접 떨어져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네팔에 가는 즉 EWB 카이스트 활동을 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워터펌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현재 도움을 주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네팔 마을에서 물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 곳에 물이 없어서 항상 산길을 30분, 40분씩 걸어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올려보내주자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을 했고요.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잘 됐을 것 같죠.
사실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봉사단체들이 겪는 똑같은 어려움인 현지 사정의 몰희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갖다 놓고 설치는 했지만 이 장비는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고칠 예정이지만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또 굉장히 낙담을 많이 했죠. 그러면은 순간순간이 중요한 거를 지금까지 제가 어떤 얘기들을 한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커다란 꿈은 필리핀에서 살았던 경험들과 그게 합쳐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불평등이 합쳐져서 내가 여기서 평등을 이룩해야겠다라는 커다란 꿈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순간순간들이요 합쳐져서 네, 지금 당장의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이 만들어진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이 커다란 꿈을 만드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고, 네, 골렘이 말하듯이 precious 하죠. 근데요, 사실 우리가 이 순간순간들을 자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조금만 멈춰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걸 하면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혹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순간에 뭔가를 하지를 못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이상은 굉장히 커요. 제 꿈은 굉장히 큰데, 네, 에잇마일에서 에미넴이 얘기했듯이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물론 제 현실은 시궁창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에 비해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은 너무나도 작고 부잘 것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서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순간순간들을, 이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잡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같이 관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이 쌓여져서 만들어온 꿈과 이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행동들을 지금 하십시오. 그게 작고 별 볼 일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꿈에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행동들로 인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꿈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네팔에 2014년 1월에 다시 갑니다. 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꿈과 훨씬 더 작은 행동들을 하러 가는 거지만요, 저는 이것 또한 하나의 걸음,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팔에 가서 네팔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과학 교육을 좀 하고 오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가슴에 품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아셨으면 좋겠는 구절이 있어서 이거를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순간순간과 저의 순간순간들이 합쳐져서 저희들의 꿈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절을 소개시켜드리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러고 함께 살고 싶은 세상의 변화가 되십시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감사합니다.